자,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얘만큼 많이 죽은 NPC는 본적 없는 것 같아. 체력 3주제 어디서 제 구독자 수가 딱 3027이니까 3027번째 종족으로 하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2, 23, 24, 25, 26. 세른 사이에 구독자 수가 1명 줄었습니다. 5크로 가겠습니다. 이게 좋겠구만. 이대로 가죠. 드디어 시작이구만. 뚜루루루루 뚜뚜뚜뚜뚜뚜뚜뚜. 아이, 밀지 마세요. 근데 하필 오크야. 법사로 키울 건데. 저번에도 오크였죠? 이번엔 노랑이 좋겠어. 좀 풀어줄래요? 야, 이거 그래픽 진짜 극혐이다. 풀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키 니, 내가 더 크네. 나 근육 풀인데 너도 근육 장난 아니다, 야. 여기 애들은 다 근육이 맥스인가 봐. 아유, 극혐이죠? 그럼 이제 마법사기 때문에 마법을 쓰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스카이림이란 게임에서는 처음부터 마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종족 능력도 있죠? 근데 이거 마법도 포함되나? 안 되죠? 물리만 되죠? 물리라고 안 써있네. 야, 너 머리가. 오크 그 자체다, 야. 오랜만에 스카이림이니까 그동안 저번에 스카이림하고 제가 아우더드를 100화 넘게 하고 아직 좀 남았거든요, 아우더드? 다음에 마무리 지을 건데 약간 짜투리 시간에 명절이기도 하고 스카이림을 좀 할까 합니다. 이번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새로 모드가 준비돼 있어요. 글램모릴 모드를 할 겁니다. 최신 버전을. 나이도 몇이야? 잠깐만. 아니, 뭐 자동으로 레전더리가 돼 있어. 기본으로 할 거야. 그렇지. 내놓으시고요. 어우야. 아, 나 단검은 내놔. 단검 있어야 돼. 아우더드는 옷을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도 입고 있는 옷이 안 벗겨지는데. 사실 아우더드가 더 재밌지, 이것보다. 히데의 명작이었기 때문에. 스카이림은 너무 옛날 게임이야, 이제. 음식 먹는 것도. 너 튼튼하다, 야. 어디서 안 되제. 야, 투구가 35골드 나에? 제법인걸? 무게 여유가 좀 있네요. 여담이지만 발더스 게이트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발더스 게이트는 오크는 마법사가 안 돼요.
잘 됐네. 뭐 발더스 게이트 했으면 오크 아니라 다른 종종 했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어휴, 열심히 싸운다, 야. 잘들 싸우시고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락핏. 전기 안 써. 불이지. 역시 초반엔 불 붙은 피 아니겠습니까? 만화 재생의 매지카 상승. 이런 거 급쟁이들이나 입는 거죠. 나는 안 입, 아! 죽을라고, 죽을라고! 바삭바삭해졌죠? 가로신님처럼. 야, 오랜만에 하는데 재미없네요. 오랜만에 해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역시 안 돼. 계속 최신 게임 사서 하니까 요즘, 스카이림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모드 까는 것도 귀찮고. 그냥 모드 깔린 거를 팔지 따로. 돈 주고 사서 그냥 하게. 귀찮게 말이야. 언제 다 깔고 자빠졌어? 어우, 야, 아주 그냥. 으으, 흑염이야. 어우, 잘했어. 근데 이거 파괴마법 오르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올라, 진짜? 내가 기억하기로 파괴마법이 모든 마법 중에 가장 안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이고, 잘했어. 화살은 가져갑시다. 어차피 쓸 일도 없고 팔 일도 없겠지만 한놈더 있지 않았냐? 명절이라 게임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우더드 빨리 볼거 댓글 달아주셔야지 제가 아우더드를 마무리해서 완결을 냅니다. 원래 이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스카이림을. 땜빵용으로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와봐. 그 정도로 죽을 내가 아니라 이 말이야. 딱 내려와! 좋아. 하나만 가져갈까? 어우, 초반에 불법 진짜 세긴 세다. 제일 쓰레기인 주제. 하긴 화염구도 나름 세거든요. 구색을 갖춰놓으면은 엄청 세죠? 어디 가세요? 하긴 일반 난이도 이 동굴에선 다 세지. 나 진짜 안 올려줄 거야, 파괴마법? 아, 올라간 거예요? 언제 올라갔더냐? 말도 안 하고 올라갔네? 아, 이거는 원래 가면은 스킵 되기 때문에 가도록 하죠. 야, 오크 숨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들어와. 어디서? 공수 먼저 잡아야 되는 법. 아, 끈질긴데. 야, 딜좀 봐. 잘 가시고. 바사삭.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지? 감도 안 잡히는데. 사실 본편은 풀 편집해버려도 되거든요? 우물지 넘어가지고요. 빨리 레벨업이나 할 준비를 합시다.
야, 이거 이렇게 맵 좁았어? 야, 아웃워드로 기본으로 20분씩 뛰어다니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뭐지, 이 아담함은 뭐지, 이 맵에? 스카이림 엄청 넓은 거 아니었어? 야, 아웃워드가 문제였어. 마지막에 이제 101화 5분짜리 영상이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잘라서 아무도 못 느꼈겠지만, 좀비랜드에서 레반트까지 걸어가는 데만 해도 20분 잘랐습니다. 자, 상자 먹어주고요. 나는 반지를 원해. 파괴마법 감소 반지. 파괴법사일 거야, 파괴법사. 내가 입고 있는 것도 팔아야지. 에이. 간에 기별도 안 가는구먼? 이거 빨리, 거던가, 걔를 믿어야 돼. 제발. 제발, 이럴 때 한손무기, 양손무기 이런 거 주면 진짜 극혐인데, 어딨냐? 아, 빨리 존나 많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원래는 대화 넘어가면서 아이템 창이 나와야 됩니다. 아, 좋아, 잘 나왔죠? 이렇게 나와야지.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항상 전사할 때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제발 한손무기나 양손무기 반지나 목걸이 주세요. 이러면 또또 이 법사할 때 나오잖아. 하,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없어. 아, 여담이지만 데미지 상승이랑 마나 소비량 감소는 동료한테 줘도 적용이 안 됩니다. 마법 좀 알려주세요. 황금별 도읍은 안 받겠습니다. 어차피 하게 될 테니까. 최하급 언데드 극 초반의 던전들은 언데드 해서 살리라고 시체 만들어 놓거든요. 되게 웃긴 게. 가져가면 좋아요. 아, 예지는 뭐 이런 건다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 나올 필요 없죠. 하급 광분. 광분 한번 쓸까? 재밌을 것 같은데? 마법학원 가기 전까지는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 아직 돈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아, 두권 써야 되나? 아, 두권좀 극혐인데요? 그렇지. 야, 너무 비싸. 1700원? 딱 기다려. 너 내가 반드시 산다. 1000원을 여기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까? 그냥, 황금발톱이나 깨러 갈까요? 가자, 이제 법사다. 동료 하나 쟁여갈까? 스벤이 또 나름 효자거든요. 마을 사람들 다 공격해도 내 편이면서 자기 엄마 공격하면은 바로 배신 때립니다. 의문의 효자야. 야! 그냥 대충 자기 집에서 청소해달라는 뉘앙스의 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집 털면은 그래도 스벤보다 그 페인달 쪽이 더 돈이 될라나? 가죽 같은 거 나와서? 아, 이미 늦었어. 같이 갑시다. 여담이지만 이 게임에서 가장 약한 3대장 중 하나죠. 그래도 나름 세요. 기분 나쁘게. 내놔, 어디서 갖고 다닐라 그래. 다내 거야. 900원만 더 있으면 돼.
900원만 더 있으면 돼, 알지? 역시 네 집은 네 집이구나. 바랄 걸 바래야지. 가난함 그 자체구나. 가난한 예술가의 집이야. 에휴. 내 나라 어차피 여기 평생 아무도 안 먹고 여기서 썩어갈 거 아니냐? 플레이어가 가져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어차피 다. 1원이라도 벌어 가자. 팔 것도 없다, 야. 빨리 사가도록. 보물진도 가져가도록. 나중에 보자. 자, 빨리 익혀주고요. 일단은 등록해야죠. 내 생각에 치유 마법은 사치야. 저거 쓸 바에 그냥 맞아 죽어야 돼. 자, 원래 3번에 회복을 두고 4번에 촛불을 두니까, 아, 이렇게 갑시다. 1호. 출발, 고고!